통기우라고 제 그 음향하던 친구인데 분유를 항상 한 세 통씩 들고 왔어요, 얘가. 기후 형편도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얘네 집에 놀러 갈 때 애는 먹여야 되니까 분유를 한 10캔씩 이렇게 사다가 걔네 집에 계속 이 사람도 갖다 놓고 저 사람도 갖다 놓고 그러니까 지 얘는 분유는 많은 거야. 그래서 그거를 얘는 또 올 때 한 두세 개씩 갖고 와요, 저한테. 왜요?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때 분유를 먹고 살았어요. 그러니까 뭐가 없으니까 딱히. 근데 이제 또 극장에만 가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. 막 연습할 수 있고 막 이게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일인데 또 살아야 되니까 낮에는 일을 했어요. 뭐 이제 헤어드라이기, 뭐 토스트기, 뭐 전자수첩 이런 거 이제 갖고 다니면서 팔고 그리고 저녁에는 극단에 가서 이제 연습하고 뭐 공연하고 그럴 때. 좋습니다. 고난의 세월이었네. 실패와 고뇌의 시기가. 그 힘든 시기지만 행복하게 살고 계셨던 23살의 장현성 씨한테 한번 말 좀 걸어보시죠. 네. 저기다 해요? 현성아. 오늘 많이 팔았니? 너 지금 뭐 친구들은 번듯한 직장에 취직도 하고 또 사회 뭔가 이렇게 쭉쭉 앞으로 나가는 친구들이 많은데 너는 계속 그 앞이 안 보이니까 불안하고 답답하고 겁이 많이 나겠지? 근데 또 너는 지금 너무 행복하잖아. 그런 시기를 만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할 때가 올 거야. 아버지 지금 뭐 연락이 잘 안 돼서 걱정이 많이 되고 또 가끔 원망도 하겠지만 곧 연락이 되고 한 2년쯤 지나면 다시 만나게 돼. 그러니까 걱정 말고 잘해드려라. 아버지가 내색을 못 하시지만 그 네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니까 아버지하고 좋은 시간을 아버지하고 좋은 시간을 조금 더 많이 보내도록 노력해라. 너 지금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되게 어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 시절에 네가 보기엔 그럴 수밖에 없겠지. 근데 지금 내 나이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실 때였어, 아버지가. 나이가 든다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, 인생이. 네가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고. 새로 만나게 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를 잃게 되기도 할 거야. 너무 슬퍼하지 마. 대신 새로 만나게 되는 사람들한테는 최선을 다하면 좋겠지. 그 생각보다 인생이 재미있어. 힘내라. 아유.